그거는 너무 미안해 애들한테는. 내가 애들 키울 때는 내가 혼자 이제 그야말로 커리어 우먼이 됐으니까 예. 걔네들을 학교 보내는 돈으로 서포트하느라고 내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못 먹은 거가 그때 막 돈 벌어야 됐기 때문에 당연하죠. 너무너무 예. 미안한 그거 하나 미안하고 딴 건 난 아주 떳떳해. 걔네들은 나는 그것도 참 좋아. 다 잘 학교 나와갖고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 하나는 그러니까 뮤직 인더스트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힙합 무슨 힙합 뭐지 걔가 하는 일이? 난 걔가 뭐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몰라. 내가 뭐 일은 하긴 하죠. 나한테 돈 안 되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월급만 알면 그것도 일 나갔으면 된 거죠. 그렇지. 난 그거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뭐 유니버설로 갔다, 뭐 워너로 갔다 그러다 지금 소니에서 일로 뉴욕이 너무 싫대 추워서 작년엔가 왔을 거야. 소니에서 일하고 우리 큰 애는 ABC의 뉴스 팀으로 간 적이 있었었어. 첫 취업이. 그래서 내가 너무 나 혼자 한국 엄만 못 버리잖니. 너무 자랑스러워갖고 너 어떻게 갔니 ABC를? 그래서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갔지 그러더라고. 나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ABC를 어떻게 취직을 했냐, 어떻게 갈 수 있니 그 대단한 직장이 그랬더니 얘가 뉴스를 하면서 자기가 3박 4일을 집에 못 가고 비디오 테이프를 몇 층서부터 몇 층으로 날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나 여기 나 콜롬비아 나와갖고 여기 이거 딜리버리 하러 왔다 갔다 뛰러 나 이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걔가 그걸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 그만두고 자기는 자기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엄마가 우리 아들은 ABC 방송국 다녀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 엄마로서 자존심이 있지. 솔직히 속마음은요? 속마음은 조금 견디면 될 텐데.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생각도 달라질 텐데. 그 말을 못하고 아니야 엄마는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건강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한 걸 엄마는 원해. 금방 관두더라고. 관둬갖고 떨어지자마자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관두더라고. 자기 내 인생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래갖고 자기 조그만 패션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아. 자,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다 안 하셨어요?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했고. 아. 선생님은 뭐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도 않으세요? 예. 내가 열심히 키워줘서 학교 보내주고 다 그랬으면 됐지. 그다음에 결혼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that's your problem. 니네가 해결해야지. 그 중심까지 서갖고 내가 결혼까지 시켜줘야 되겠니? 미쳤니? 자지 그 시간에. 난 그래도 싫어. 엄마들은 나 걱정 안 해. 나 걱정 안 해. 아니, 요즘은 근데 왜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이 좀 결혼이 늦어진 거라 그러면 약간 좀. 난 그런 엄마들은 굉장히 너무 넉넉한 엄마들인 것 같아. 살 게 너무 많고 할 걱정이 너무 없어서. 난 지금 할 걱정이 너무 많아. 난 지금 영어로 대사도 외워야 되고 지금 할 걱정이 너무 많아. 근데 엄마의 그 정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퍼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난 그런 본능이 없나 보지. 그럼 엄마가 아니에요? 나 엄마야, 친엄마야. 내가 낳았어, 내가 젖도 먹였어. 선생님 아드님들하고 같이 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런 게 이상해. 왜 같이 살고 싶을까? 아니 그 또 보고 싶은 경우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보면 되잖아. 가끔 만나면 더 반갑잖아. 그건 그렇지.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에는 이성적으로 맞는데 사실 감성적으로 이게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같이 있고 싶고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같이. 내가 원하는 여자랑 좀 결혼했으면 좋겠고. 예, 용자야.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 너무 더 정말 허망한 꿈이야. 그래. 아니 난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 아니니? 왜 내가 왜 내 며느리가 내가 편하고자. 내가 편하고자. 얘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가 결혼한 여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있지. 네. 있지. 이거 대체로 마음에 안 들어. 99%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선생님 친구들 만나봐도. 다 만나봐도. 그러면 안 보면 돼. 안 보면 돼. 그럼 니네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왜 보면서 문제를 만드냐고.
안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내가 며느리 비기 싫은 며느리를 왜 자꾸 보면서 얘한테는 일하라, 얘 밥을 해줘라. 얘 걔가 몇 살인데 얘 밥을, 우리 아들은 국을 좋아한단다. 아,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아. 김치를 갖다 줘라, 이 김치를 좋아한다. 이 여자하고 사랑하는데 김치 못해도 되잖아. 사랑이 중요하지, 김치가 중요하겠니? 걔네들 결혼할 때 김치 때문에 결혼했니? 그 왜 엄마가 상관을 해? 전화하고 뭐 그런 문제 갖고 굉장히 말이 많더라. 근데 큰 아들 뭐 글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우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한국말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면서 어머니, 야. 어머니 그래. 나 가슴이 철렁해. 어머니, 돈 주지 안 돼요. 나 걔가 어머니 보면 무서웠어. 지금도 어머니 하면? 지금은 안 해. 안 해요? 지금은 뭐 아까림이 다 되니까. 되니까. 선생님, 요거 놓칠까봐 말씀드린 중에 죄송합니다. 이쪽을 봐주세요. 석양. 석양 갔어야 영자. 간 거예요. 아까 나만 봤어. 네, 저 꿀깡 넘을 때가. 꿀깡 넘을 때가. 아니 괜찮아. 나 그 넘어가는 거 자꾸 보고 싶지 않아. 슬퍼서. 푸른색이 더 아련한 푸른색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니네 나이 때는 왜 그게 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만 보이지. 우리 나이는 늙어서 아름다움하고 슬픔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거침이 없어요. 내 나이에 거침 있으면 뭐하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냐? 선생님의 어른들이 우리가 고정관념 그냥 한마디에 탁탁 깨주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를 말하셨어요.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다. 그 말을 했어요. 네, 나는 배고파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야. 그건 했어. 그 얘기는 네. 했어. 강호동하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 인생에서 돈이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였어요? 이혼하고. 그때가 가장이 됐으니까. 가장이 됐으니까. 그때가 제일 절실했지. 진짜 연기 잘했겠는데요? 근데 바로 잘하진 않더라고. 마음은? 마음은 이제 막 근데 마음은 급한 거야. 마음은 급한데 그게 연기라는 거가 그게 참 연기가 정말 어려운 거다. 영자야, 그게 하면 할수록 어려웠죠. 그 마음은 내가 절실했어, 진짜. 예.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잘할 거야.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가짐, 마음 가짐. 가짐은 지금 여기까지 갔어. 근데 나오는 건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겠지. 돈 때문에 그때는 그냥 했어요, 선생님? 돈 때문에 했지. 작품이고 뭐고 여기. 그때는 안 가렸지. 안 가렸어? 안 가렸어, 그때는. 안 가렸어. 나 다 했어, 진짜. 그냥 뭐 이렇게 누구의 친구 이런 것도 다 했어. 단역 같은 거. 아, 물론 단역 다 했어. 멋있게 얘기하자면 그 단계를 안 거쳤으면 니네가 나 만나자고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얻었던 그 환여하고 장희빈 할 때는 연기를 못했었구나. 그때는 그 절실했을 때 내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면 선생님. 연기는 그렇다지만 주변에서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대하는 것과 눈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서러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다른 김혜정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 거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다를 정도로 이게 다를 정도로 그런 거 서러움 너무 많았지. 그런데 영자 너는 서러움 없었어? 많았죠 선생님. 많지.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그냥 불공정, 불공평이야. 그거 왜 없어? 있지. 근데 그거를, 그 서러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극복했어. 걔네들이 그럴 때 돈이 안 필요했으면 내가 더럽다 그러고 그만뒀겠지. 아... 돈이 있었으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오도 난 해야 되잖아. 그럼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였어요? 내 새끼, 둘. 내 새끼, 둘. 먹여 살려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우리 영자 운다. 아니요 선생님 너무 졸라. 아우 졸리다. 나는 아니 난 진짜야 영자야. 나 술 먹으면 말 잘해.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다 건너와서 다행이다. 나 그때 사람 안 만났어 영자야. 안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
집 일, 집 일. 일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웠어. 근데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선생님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잖아. 난 그때 외롭지도 않았고. 감각이 없는 거지. 난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걔네들이 나한테 굉장히 보배야. 나를 평창동 비구니로 지켜준 그 아이들이 너무 나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애들이야. 나 이거 무슨 강의하니? 술 먹고. 근데 선생님 그런 메시지는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 메시지 주는 거 제일 싫어. 아, 그래요? 내가 야 교황이냐 메시지를 주게? 아, 그래. 맞아, 메시지는 맞아. 메시지는 교황한테서 받는 거고. 아니야 나 그런 거 싫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저희 택시 빌려주신 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아이고. 여러 가지 색깔의 플레임 메모하기 바쁘